된다고? 아니 이걸 말해야 돼. 유 실장님이 삽을 찾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너무 잘해서 제가 또 왔답니다. 이름이 꽃마? 응. 꽃마 헤어 메이크업. 꽃마 헤어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해주실 메이크업은 뭔가요?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 네. 색감이 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 저번처럼 좀 바짝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배님은 약간 열감이 있는 피부였으니까 좀 가벼운 수분 제형으로 저를 전부 다 진행을 해줄게요.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기초 제품이 있어서 데스네이처라는 브랜드 건데 이거 제가 촬영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이거 그래서 선물을 좀 많이 받아서 자주 썼는데 세럼이 되게 좋아가지고 요즘 이걸로 꼭 수분팩처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가볍게 수분만 딱 채우기가 좋아요. 써오는 거야? 토너로 어느 정도 좀 화장품 적시고 레슨도 받아보고 싶다. 저 레슨 때 진짜 스파르타로 갔어요. 뭐야, 혼나는 거니? 아니요, 선배님. 아,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눈썹은 모르겠는데, 내 얼굴 하는 거. 근데 속눈썹은 원래 남보다 자기 얼굴 하는 게 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꼬매버려. 잘 됐으면 좋겠다, 유혜야. 성공해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말 안 한 사람들이 아니, 막 말하니까 그거 엄청 맞아요. 최근에 봤는데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 막 뭐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댓글 달고 싶은데 댓글 달까 말까 막 고민하고. 달아 달아. 달으세요? 난 모르니까. 오늘 가서 달아야지. 오늘 영상에도 이제 올라가면 사람들 물어보는 열심히 댓글로 답변 드려야지. 저 뭔가 알로에 젤 바르는 느낌인데 나는? 어, 되게 가벼워요 이게. 엄청 가볍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도 화장 전에 부담이 없어서 요즘 여름에는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헤이즈 수분 프라이머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베이스지. 프라이머인데 수분 프라이머라서 그런지 좀 베이스를 척척 붙여줘요. 되게 쫀쫀해져요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그래서 모공 커버도 커버인데 그냥 베이스 붙이는 작업용으로 딱 좋은? 좀 난 프라이머가 별로였던 게 바르면 너무 매워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약간 진짜 수분 베이스 그냥 바른 느낌? 너만 썼던 헤라랑 요거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쿨본.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원래 헤라랑 다른 거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헤라랑 클리오 조합인데 지금은 또 이 조합도 써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럼 취향은 그때그때 바뀌는 그쵸? 거라. 저번에도 예린 오셔가지고 지금 바뀐 취향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별로 안 바뀌었을걸요 했는데 점점 바뀌어있는 거라 느껴. 근데 왜 이 두 개의 조합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색감이 좀 이뻐가지고 일단은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둘 다 들뜬 걱정도 일단 좀 없고 색감이 이쁘니까? 전 솔직히 색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색 안 이쁘면 파운데이션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라 지금 피부톤 이뻐 보이려고 파운데이션을 쓰는 거잖아요. 커버는 컨실러가 해주니까 얘네가 좀 색감이 화사해서 좋아요. 근데 진짜 점점 밝아지고 있어. 지금 이마가 엄청 밝아. 나 유해 원장이한테 받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주변에서 유해 진짜 잘한다. 후배여서가 아니라 진짜 잘한다. 맨날. 마지막 예린이 찐찐 예린이었어. 어, 쟤요? 더 풀고 싶은데 카메라에 담겨도 되나 모르겠어. 뭔데? 얘기를 하니까 영상 본 짬바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너의 우리 영상? 아니요 내 다 영상? 어, 난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예린이가 존재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해. 보고 계시나요? 그때 막 그분이랑 엄청 얘기하면서 아 그래도 영상 찍기로 했는데 뭐 찍을지 고민이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신기하다. 저도 모르던 소식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팬서 하시는 그거 올라갔잖아요. 그거
그 예고식으로 선배님이 말하는 거를 난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전 아닐걸요? 너무 신기해. 그 나는 이 영상 찍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스킵을 하면 알 수가 없잖아. 아, 다 보면 좋겠다. 나 거기서 얘기했는데 영상 있는데 약간 끝까지 안 봤구나. 영상 스킵해서 봤고 이게 내가 알잖아. 그치, 뭐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지인들이 뭘 물어봐. 근데 나는 이미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영상 안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와 이분은 진짜 찐이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슈엠으로요? 네. 그때도 사용했던 슈엠으로. 그때 무슨 컬러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지금 쓰고 있는 건 월러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눈썹 모양 바꿨어요. 근데 좀 바꾸셨다. 어떠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끝은 또 그려주시는 끝에 제가 눈썹이 없어가지고 이게 맨살에 그릴 때는 색깔이 달라서 얘 작업 한번 해준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좀 있어서 털이 없는 부분만 트리쉬 페이스 블러셔 누드 피치 컬러로 일단 베이스 먼저 한 개 깔아줄래요. 저는 블러셔로 베이스 깔는 걸 좀 좋아해서 블러셔가 좀 섀도우보다 어쨌든 텁텁한 게 좀 덜하고 색깔이 꽉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베이스에서 진하기 조절도 좀 되고 은은하게 색감 표현이 가능해서 진짜 칠을 대충 입어가지고 색이 진짜 빨리 입어가지고 옛날에 초등학생 때 한 달에 60몇 번을 입었거든요. 근데 책은 얇잖아요. 근데 그래도 빠르니까 사고 선생님이 인사했어요. 독후감 테스트 봐가지고 그거 통과해서 상 받았어요. 야 그럼 넌 계속 똑똑하는 거야? 그러면?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빨리 읽어요. 일단 라인 틀 좀 먼저 잡고 색감을 좀 추가하려고 그냥 라인 방향을 잡아놓으면 섀도우도 범위를 조금 설정하기가 쉽잖아요. 약간 펄이 들어간 컬러가 있거든요. 피치 컬러? 이거를 사실 클리오 팔레트를 그렇게 잘 쓰진 않았는데 이거는 색감이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좀 많아서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 살짝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붉은기 도는 컬러로 음영 처리해주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미샤 아직 팔레트 유용하게,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군요. 저거 처음에 쓸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다가 뒤늦게 몇 년 뒤에서야 빠졌는데 너무 긴장했어요. 처음 하니까 여기서 너무 긴장해. 아, 여기서 라인이 36, 10mm짜리고 칸으로 벌려놓은 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칸으로요? 칸. 근데 이거 알려줘도 몰라. 그건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잘렸어. 근데 이것도 나 눈 감기는 거 아니야? 처음 붙였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 근데 원래 또 눈이 좀 졸린 눈이어가지고 이거는 제일 많이들 하시는 정도여가지고 밑에를 같이 해야 돼서 밑에 기초 먼저 살짝 하고 외곽 먼저 베이스 깔테이요. 선생님 붉은 거 많이 없어지셨는데요? 식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 이런 걸 안 먹어. 나 자극적인 걸 안 먹어서 홍조가 좀 내려간 거 아니야? 이제 홍조가 사라지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근데 이게 좋은 거 같아. 이 제품이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것도 샵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이 크림을. 이제 많이 다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샵에서는 누구에게나 써도 괜찮은 제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순한 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제품은 안 좋은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잘 맞는 분한테는 너무 좋지.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를 외곽만 할 거고 눈 아랫부분은 눈 화장이 다 끝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700번이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700번이었네. 깍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 깍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깍지는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연필 깍지 사다 쓴 거여가지고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아, 연필 깍지구나. 아니, 뭐 미용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 거여서 이걸 말해? 말아? 이러고
오늘도 애교살 밑작업은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 약간 색감 넣어준 데 쓴 클리오 컬러로 언더 삼각존 먼저 살짝 칠해줄게요. 언더 삼각존을 터치를 해드리긴 할 건데 너무 과하게 터치는 안 하고 색감 있는 컬러들로만 해주려고 합니다. 음영은 따로 안 넣고 그리고 롬앤에서 아까 썼던 컬러로 한번 애교살에는 요거 삐아 건데 누드 블러쉬에서 여기 살짝 피치빛 도는 플레르라는 컬러를 써줄 겁니다. 요거 진짜 좋아요. 이게 새로운 약간 얘도 흰빛이 있어가지고 언더 애교살 할 때도 좋기는 한데 윗부분에 살짝 칙칙하신 분들 요거를 베이스로 쓰면은 얘가 갑자기 잘 가져서 애교살에 또 나왔네. 네. 비율 요 피치 컬러로 밑작업 한번 할게요. 옆자리 선생님은 이게 빵꾸가 났더라고요. 원래 한정이었잖아요. 요즘 옹고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두덩이에다가 얘가 살짝 쉬머하게 펄이 있거든요? 쉬머한 펄 컬러를 살짝 올리고 펄 색깔도 올려서 좀 색감이 잘 보이게끔 해줄 거예요. 어쨌든 색감이 좀 잘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그걸 좀 피치피치하게 하는 건가요? 네네네. 자, 투명 마스카라부터. 오. 마스카라는 데이지크도 여전히 잘 쓰고 있지만 요즘 키스미를 써보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나무학교에서 바뀌었네. 네 이거 루브아 사장님이 주셨어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홍대 명물이 또 루브아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만드신 거래요. 이거 분고 대용으로 아, 드리려고 네. 따로 만드신 거랬고 이렇게 색감 한번 더넣어 촬영을 갔다가 반에서 샀어요. 제돈 재산. 색이 엄청 선명해요. 근데 다른 글리터들보다 밑색이 조금 있어서 컬러감 있게 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냅다 질렀어요. 혹시라도 메이크업이 뜰 수 있잖아요. 좀 기초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면봉에 이거 묻혀서 롤링한 다음에 하면은 진짜 수정화장 잘 돼요. 하고 싶어서 아니 원래 내가 수정화장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막 선크림을 사용해서 면봉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워서 수정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저는 수정화장용으로도 되게 추천 많이 해요 이거는. 이게 아예 프라이머가 살짝 촉촉하다 보니까 컨실러를 전에는 조금 있다 했는데 요즘은 바로 해주고 있어요.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었을게요. 근데 지금 컨실러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지속력도 높이려고? 모공끼도 한 번 더 확실히 잡아야지 저희가 블러셔를 올렸을 때 더 이쁘잖아요. 신도화지에 올려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력 때문에라도 저는 컨실러 작업 무조건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안 풀렸어. 어두운 컬러는 풀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밝은 건 안 풀렸다. 블러셔로 1차로 컬러를 올릴 거고 파우더 타입을 올려줄 거예요. 브러쉬를 한번 위치 대충 살짝 해주고 토크를 줄게요. 마루비치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걸 처음 사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유명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컬러 커버가 잘 돼서 좋아요. 이게 약간 그린빛 도는 걸 쓴 거거든요, 방금. 그래서 약간 여드름 자국 같은 게 있거나 좀 붉은 트러블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쓰고 좀 밝은 컨실러로 그 위에다가 이제 컬러 맞춰주면은 되게 커버가 돼. 가볍게 아이베베 파우더로 한번 파우더 해주고 딩글로우 브라운 마스카라도 언더 마스카라 해주고 잘 썼던 핀업 베이지 삐아 거. 이게 좋기는 한데 너무 잘 풀어져요. 핀업베이지 한 부분 한번 세팅해줄게요. 그리고 엄청 잘 쓰고 있는 하트퍼센트 립 펜슬 중에 오트베이지. 네? 그걸 어디 쓰시는 거예요? 코요.
헤딩으로 쓰고 립할 때도 쓰는데 이게 코 쪽에 줄 때 되게 좋아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게 코에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 쉐딩을 했을 때 많이 티 안 나고 만족스럽게까지 쪼개지지 않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한번 밑작업을 해주고 쉐딩을 하면은 확실히 쪼개집니다. 전 가끔 얼굴 전체 쉐딩하는 밑작업 때도 써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진짜 많이 쓰네요. 좋긴 져요. 요즘 쉐딩이 다 잘 나오긴 잘 나와가지고 눈으로 팍팍 닦는 거. 목부터 깎고 계신다. 밝은 컬러를 할 건데 여기를 저희가 밑작업을 잡아놔서 진한 컬러 쓰면 너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밑작업을 하셨으면 좀 밝은 컬러로만 진행해주시는 게 좋아요. 렌즈 이렇게 두 개. 밝은 노랑 피치 같은 컬러로 먼저 밑 페인트를 깔아줄 거예요. 크림치크를 칠한 부분대로 살짝 다크 부분까지 같이 가줄 거예요. 작은 블러셔 브러쉬로 랩코스 제품을 살짝 묻혀서 다시 컨실러로 마무리 다크서클 커버하고 제가 저 데이지크 팔레트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 위에 두 컬러를 섞어서 다크 부분에 바르는 다크 커버 짱 잘 돼요. 마무리 다크 커버 컨실러를 하고 얘로 한 번 더 눈 밑을 칠해주면서 블러셔 영역도 넓히고 글린트 이게 하도 유명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슈레피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슈레피 릿지 있잖아요. 아 걔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슈레피 저희 수습사 그래서 릿지 나왔을 때 열심히 대기줄 타가지고 샀었거든요. 이 컬러들도 되게 잘 써서 이 컬러이신 거 쓰는 이유는 저는 약간 컬러감 연결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피치로 했기 때문에 립부분을 일단 피치로 통일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지금 립 펜슬이랑 살짝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그린글로우 리크레용 2번 코랄 베이지. 이렇게 더러워요? 네, 부러져가지고 이 안에가 눌러서 입술을 정리해줄게요. 립스틱하고 이렇게 파우더로 한번 해주면 그 주름 사이가 살짝 펴지거든요. 매트 립스틱이 살짝 낑기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주기도 좋습니다. 끝!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이어갈게요.